각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서 오드아이라고 불리는 캐릭터들은 참 많은데요. 대체 어떻게 오드아이가 된 것일까요? 오드아이는 의학적 용어로 홍채의 색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백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편이지만 동양인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눈동자는 동공을 얘기하며 여기서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위치해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의 역할과 같습니다. 홍채의 색은 일반적으로 호박색, 파란색, 갈색, 녹색, 헤이즐색이 대부분이다. 백색증이라고 하는 알비노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붉은색, 보라색, 회색의 눈을 가질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알려진 바로는 홍채의 색증의 96%가 선천적으로 나타나며 약 4%가량이 후천적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홍채의 색증이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홍채에 있는 멜라닌 색소의 농도 차이 때문입니다. 흔히들 피부와 머리카락에 있다고 하는 그 멜라닌 색소가 맞습니다. 홍채에도 멜라닌 색소가 있는데 이 멜라닌 색소가 홍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 홍채의 색, 즉 눈의 색깔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의 수가 적을 경우 파란색에 가까운 홍채 색깔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경우 그 수에 따라서 점차 녹색, 갈색, 검은색을 띠기도 합니다. 혹시나 양눈의 멜라닌 색소의 농도 차이가 난다면 그게 바로 오드아이, 홍채의 색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눈의 멜라닌 색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전적인 이유입니다. 선천적으로 DNA에 이상이 생겨 양눈의 멜라닌 색소의 수가 다르기에 홍채의 색 또한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2016년에 작고한 영국의 가수 데이비드 보이는 학창시절 친구와 다투다 왼쪽 눈을 다쳤고 그 후로는 한쪽 눈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 말고도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거나 당뇨병, 녹내장, 홍채 종양, 특정 증후군 등으로 홍채의 색깔이 후천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홍채의 색증의 경우 홍채의 색이 바뀔 정도로 안구의 손상이 심각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드아이는 양눈의 색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고양이도 오드아이일까요? 이런 경우 오드아이라고 하지 않고 파이아이라고 합니다. 한쪽 눈의 홍채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색이 다른 경우를 말하며 홍채 얼룩증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드라마 셜록으로 유명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 홍채 얼룩증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NA 이상으로 생긴 선천적 홍채의 색증은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선천성 홍채의 색증은 시력에 큰 영향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후천성 홍채의 색증의 경우 시력이나 실명의 위험성이 있기에 정밀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오드아이가 부럽다고 방법을 찾아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사실 홍채의 색을 바꾸는 수술 방법은 있다고 합니다. 특정 레이저 수술로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눈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이로울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 눈을 봤는데 가운데에 살짝 회색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도 오드아이인가요? 눈의 가운데, 즉 동공 부분이 약간 회색 또는 회백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혹시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낮에 눈부심이 심해지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드아이, 홍채의 색증이 아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홍채의 색증과는 다른 질환으로 눈의 렌즈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에 혼탁이 와서 정상적인 시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홍채의 문제가 아닌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에 정밀 검사 후에 수술 등의 치료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